오늘 어떤 섹터 진입할지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음식료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 이제 곡물 가격들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료 섹터들이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1분기 때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고 주가와 실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주가들이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 이러한 이유에는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상승이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꾸준하게 곡물 가격들,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단의 부분, 음식료 섹터의 이런 상승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일 발표되었던 이제 음식료 섹터 중에 주류와 라면 쪽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숫자들이 잘 나왔습니다. 먼저 주류 쪽 같은 경우에도 소주 부분이 수출 부분 관련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적이 좋아졌던 막걸리 수출 부분도 주요 수출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서 꾸준하게 수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1분기 대표적으로 불리는 3사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농심 같은 경우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전부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꾸준한 1분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다가서서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우려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 비용단에서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만은 수출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환율의 상승 그리고 가격 인상이 상당히 좀 이전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을 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결된다고 하면 이러한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현상은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올라왔던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떨어뜨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음식료 섹터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음식료 관련 업종들 함께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뭐 말씀처럼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제 그러면 그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목 선정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 앞서 말씀드렸던 라면 중에서 그중에 수출을 제일 잘하고 있는 이제 삼양식품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양라면을 시작으로 하여서 최근에 이제 불닭볶음면을 주요 브랜드로 하여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글로벌적인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수출 데이터, 라면의 수출 데이터 대부분이 60% 이상이 삼양식품 수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 쪽보다는 수출 위주의 라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부분은 삼양식품의 수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중국 쪽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한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 4월에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이 좀 기저효과로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이제 2분기에 들어서 원재료 가격들 상승이 좀 부담이 되지만은 환율 상승과 함께 가격단이 상당히 높아져 왔다는 부분과 이제 밀양 5월부터 이제 신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밀양에 있는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이고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연 6억 개 정도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생산하고 있는 것 한 50% 이상 정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수출 수요는 상당히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국내에서 다 받아들여서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 보였던 실적보다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고 곡물 가격들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생산은 늘어나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낮아지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 좋았던 부분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삼양식품 대만 수출 진행하려고 했다가 신제품이 이제 통관을 불허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또 이제 미국 시장 신제품 진출을 함으로써 상세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하였을 때 이제 스폰서로서 활약을 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을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양식품만 안 좋았던 이슈가 이런 ESG 관련 경영진의 문제가 살짝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좀 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100% 인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은 투명한 ESG 환경을 좀 조성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잘 되지 않았던 이제 제주 우유 같은 그러한 사업들도 철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습, 잘 되는 사업을 꾸준하게 나아가고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삼양식품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 10만 5천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저희 삼양식품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이런 지배 구조들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9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